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백영민님의 모델 촬영과 또 한 분은 손철수님의 나의 안산 바다, 안산에 있는 바다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델 촬영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한때 모델 촬영 열심히 했습니다. 누드도 찍고 누드 강좌도 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누드 촬영하고 하는 걸 좋아는 했지만 역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역시 길거리에서 사람을 찍는다든지 주제가 있는 취재를 한다든지 또 책으로 묶을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게 제에게는 훨씬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좌표를 설정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0 전까지는 다양한 일을 했어요. 이제 사진에 관계된 다양한 일. 무슨 그 이후로도 뭐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잡지 한 권을 통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코리아트라고 하는 잡지의 이제 예술 잡지인데 예술품 경매 잡지예요. 근데 경매 잡지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모든 예술 작품, 조각, 뭐 보석, 그림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일들을 꽤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좀 시점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카메라 한 대, 카메라 달랑 한 대, 볼펜 달랑 한 자루. 그럼 요즘 어떤 볼펜 같은 건 노트북이겠죠? 컴퓨터 한 대.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잡다한 걸 하지 않고 그죠? 카메라 한 대와 볼펜 한 자루. 글 쓰고 사진 찍는 것으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시기에 제 삶의 좌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한 대, 볼펜 한 자루. 이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아마추어 작가들에게도 처음에는 다양을 찍고 싶죠. 그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자기 주제를 정해서 하나를 부지런히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전부터 뭐 모델이건 뭐 스튜디오 촬영 이런 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다못해 웨딩 촬영이나 그 사진관에서 하는 증명사진, 여러분 증명사진 그거 우습게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영했던 스튜디오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큰 욕심 안 부렸어요. 우리 동네 이제 해운대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만의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해운대에서만 최고 잘 찍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한국이 제일 잘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가장 기가 막힌 증명사진, 고객이 와서 마음에 들어하는 증명사진을 찍어주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우리 집에 한번 온 손님들은 평생 고객이에요. 지금은 스튜디오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코마셜이든 상업 저기 뭐야 일반 영업 사진이든 닥치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제가 웨딩했다 그러면 되게 웃을 거예요. 근데 웨딩을 찍기도 하지만 웨딩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제 웨딩 사진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웨딩 사진이 대단히 유행할 때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스타일의 사진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야외에서 촬영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지금도 연결이 되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꾸준히 또 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기 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의 신문기자가 신문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작품을 쓴다. 그러니까 신문기자는 신문기자로서 쓰는 기사가 자기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설을 쓴다든지 자신의 시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신의 소설가로서의 발자취를 남기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시인으로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는 것 말고 그 자체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사진을 위한 사진 이런 것을 하는 돈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그런 기자들을 만나면 대화가 참 유쾌하죠.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죠? 오늘은 모델 촬영을 찍으신 분과 안산바다를 찍으신 분의 촬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찍은 사진을 따로 모아놓고 보고 또 제가 거기서 뺀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들쭉날쭉 하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을 싹 보고 못 찍은 사진, 못 찍었다 그럴까? 여기에 셀렉팅할 때는 이걸 좀 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비교해 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백영민님의 모델 촬영 사진입니다. 그죠? 사진이 좋아요. 찍히는 모델과 찍는 사진 작가와의 교감 부분이 이게 실제의 모델이 직업적인 모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죠. 아니면 여자친구이거나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느낌이 아내일 수도 있다, 부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유쾌한 사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 모델을 저 정도 찍었다 그러면 대단히 솜씨 있는 부분이에요. 카메라의 테크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저런 표정을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찍는 사진가에게 저런 표정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진가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튤립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백영민 씨 죄송하지만 튤립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없는 향기를 맡으시는 모델. 예, 저거는 연출이겠죠? 향기 안 맡아봐라. 불행하게도 향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 카메라를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단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델과 카메라맨과의 사이에 대단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에는 유명 모델이거나 유명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수영복 정도의 촬영 또는 누드 가슴을 내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막 누드까지 내는 그런 촬영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 지망생이거나 배우들이 그걸 하고 있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찍는 내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직업적으로 찍고 있고 많은 책을 내긴 했지만 유명해지지는 못했어요. 유명해지지는. 근데 뭐 그걸로 밥을 먹고 사니까 행복해하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여자의 보스 몸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그 찍히는 대상이 사진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대단히 옷 벗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잠이 들깬 표정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인지 되게 궁금해요. 네, 모델과의 관계가. 그럼 그만큼 모델이 촬영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세요. 바닥에 누워있는 모델의 표정.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직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도 앉아있고 물 한 잔을 들고 있고 배경이 약간 시끄러워요. 그죠? 배경이. 모델이 앉아있기로는 그 배경과 모델이 매치하기는 조금 그 배경이 시끄럽다. 좀 단순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릎 사이에 물컵을 들고 있는 모델.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죠? 물 또 한 잔 들고 있네요. 이것도 두 장 보냈더라고요. 두 장. 이 사진이 두 장이에요. 근데 제가 뺐어요. 한 장은. 모델이 또 물컵을 들고 있네요. 물컵하고 모델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납득할 수 있는 무슨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델을 두 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진이 물컵 사진도 있고 물컵 사진도 있었지만 제가 뺐어요. 이따가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죠? 발 모양. 되게 뭐라 그럴까? 다소곳해 보인다 그럴까요? 모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근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맛은 있다. 그죠? 보세요. 모델이 이 카메라를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뭐잘 찍겠다, 뭐 라이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단히 자연광을 통해서 모델 또 바람도 불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날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광경들을 찍은 것이 이분의 사진에 있어 주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뺀 사진 한번 볼까요? 뺀 사진을 보시면 조금 전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 깬다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 물컵도 아까는 크로우즈업이고 이거는 약간 좀 와이드 쪽으로 나갔어요. 물컵 놓고 대체 끼고 있는 것두 장의 사진인데 왜 이걸 보냈을까? 저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역시 물그릇과 물컵과 모델의 표현. 불편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아까 발이 되게 다소곳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만 했을 때는 대단히 다소곳해 보였는데 손까지 나오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죠? 아, 모델이 되게 불편하겠다. 저 자세로 오래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델 촬영은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잘 찍은 것과 동호방복 연속되는 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뭔가 모델은 있지만 제일 마지막 사진은 뭔가 모델과 사진을 보는 저희들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델의 느낌이 확 전달되어 와요. 그 이후의 사진들은 왜 찍었을까? 이 모델을 찍어서 뭐 하려고 찍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네요. 모델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델에게 선물로? 뭐 그러면 목적 달성을 한 거다, 그죠? 모델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건 말고 여성의 뭐 아름다움 아니면 적당한 나이가 드신 여성분의 내면 그런 거를 보이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그죠? 특히 뭐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가 잘알수 없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여자를 찍었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리를 감동을 준다 그럴까요? 뭐 소통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나의 안산 바다. 매일 안산에 가시나 봐요. 평택 그 일대에 안산 평택 그 일대를 가셔서 사진을 찍었어요. 대단히 깊이 있는 사진을 찍어요. 뭔가 철학적이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진의 부류는 대단히 사진이 그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도 있으면서 뭐 커피 마실 때하고 비슷하죠. 커피가 마시면 커피의 맛을 표현하면 어떤 거는 보면 이제 이렇게 커피 자체가 이 통으로 그 밀도가 빈대가 없이 차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어떤 거는 무슨 파이프처럼 바깥에는 이렇게 맛이 있는데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그런 커피 맛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대단히 알이 꽉차 있는 느낌이고 어떤 것들은 알이 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의 안산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서 그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작가 보자. 손철수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님의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 이 사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을 바닥에 깔고 찍었는지 포토샵을 해서 찍었는지 저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사진이 오는 충격이 커요. 사진을 제대로 만들 줄을 아네. 스트릿 때 찍었는지 아니면 포샵을 했는지는 저는 잘알수 없지만 뭔가 깊이가 있어. 뭔가 알수 없지만 깊이 있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형의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들여다보면 두 번째 사진은 또 다른 작업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첫 번째 사진과 유형이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진이 갑자기 등장할까? 그렇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과는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기가 본 안산바다를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고정이 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오늘은 이런 스타일로 찍고 내일은 다른 스타일로 찍을까? 그게 일관성 있게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파도가 일렁이고, 저기 뭐가 있을까요? 저기에 바다에 뭐가 서 있는데, 이 사진도 참 나쁘지 않아요. 참 근사한 사진이다. 되게 근사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죠. 통상 이런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내면을 흔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단순하게 또 풍경을 찍는 게 아니고, 이런 건 풍경하고 좀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진을 풍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풍경과는 다르게. 풍광이 무슨 묘하죠. 내면 세계를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프린트 잘하면 정말 훌륭한 사진이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사진 자체의 맛도 있지만 프린트의 맛도 있어요. 프린트가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개조가 참더 살아 있으면서 하여튼 깊이도 있고 하이라이트까지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중간 톤이 잘 표현되어서 아주 심도 있게 가슴을 저리저리하게 하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진 너무 좋아요. 이 사진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잖아요, 그죠? 뭔가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서서 카메라를 샷다를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델일까요? 자신일까요? 뭐 특별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진도 나쁘지 않아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찍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어떻게 만들면 사진이 되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요 사진, 물고기가 거꾸로 물에 처박혀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은, 참 제가 이 방송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물고기가, 그죠? 입에 이제 먹는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입에 머리채로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저게 들어가면 안 되는 쪽에 들어가 있으면요.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런 사진을 옛날에 액자집에 맡겼더니 액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물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액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자집에 갖다 줬어요. 액자를 주문 맡으러 온, 신주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액자집이에요. 미술 상인점인데. 아줌마 탁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래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액자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술작품을 액자를 해주는 집인데, 다양한 걸 보고 충격이 감소돼야 될 텐데, 아줌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황당해서 그 사진을 덮어놓고 있었어요.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점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 대단히 미안하다. 우리 그 여직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선생님 사진을 보고 그런 걸 느꼈다. 근데 액자는 해드리겠다. 자기가 가져가서 대표로 액자를 만들어서 남들이 보지 않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다음에 액자를 찾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액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훔쳐갔어요. 좋은 작품.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작품을 보니까 불현듯이 입고 있던 몇십 년 전의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오! 이 사진도 좋아요. 아, 이 사진도 본인일까요? 누군가를 모델을 세웠을까요? 그죠? 아주 이런 사진 너무 좋아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은 대단히 이 사진을 뭐 심상 사진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별로 그말안 좋아해요. 무슨. 좀 그렇잖아요, 말이. 좀 깊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심상 사진, 이런 게. 어떻게, 뭐 무의식이나, 그런 것들, 초자아,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듯한. 그러니까, 안산바다이지만, 안산바다를 이렇게 안산바다로 찍는 게 아니고, 거기를 보고 느끼는 자신의 내면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대단히 저 깊은 심년의 무의식 같은 게 표현된 듯한 느낌이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는 저 모델을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서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찍으면 대단한 사진 될 거예요, 저거. 참 재밌는 사진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 사진은 뭘까요?
배가 난파한 겁니까? 난파선일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이제 이분이 15장 보낸 중에 드러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충격 있는 사진과는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지죠? 그죠? 구도적이다, 좀 디자인적이다. 그냥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조금 약하죠, 그죠? 이것도 뭔가 나쁘지는 않은데, 앞에 보았던 사진들보다는 좀 약하다. 그죠? 약하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이 찍은 좋은 사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내면의 무의식을 찍은 것 같다고 하는 바다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고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의 사진을 프린트를 하셔서 벽에 걸어 놓고 이런 유형의 사진들을 같이 벽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각기의 사진들이 서로 싸웁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싸워서 살아남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이 안 좋은 걸 떼내면 돼요. 그럼 에키스만 남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찍어서 또 걸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남는 걸 남기고 또 떼내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액기스가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소주나 이렇게 증류주 있잖아요. 그죠? 막걸리를 만들어서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고, 소주를 또 증류하면 25도짜리가 45도가 되고, 또 증류하면 60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류하는 것처럼 사진을 붙였다가 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보고 있으면, 그 처지는 사진들이 있거든. 다른 사진이 강력한 사진들이 있으면, 그 사진 때문에 맥을 못 추는 사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리고 또 찍어서 또 갖다 붙이고. 그러는 가운데, 수없이 하는 가운데도 살아남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액기스예요. 그 액기스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약한 착해 보인다, 약해 보인다. 이 사진도 뭐 의미는 알것 같은데, 의미는 알것 같은데 사진으로서는 너무 좀 평이하다. 아마 본인이 찍으면서 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각적, 사진은 사진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사진 자체로 우리를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말로 때우면요. 그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글 쓰면 되지. 왜그 말, 그 사진으로 하니? 글 쓰면 되지. 이 사진도 저 바다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본인이 서 있는 건지 누굴 모델을 세운 건지는 그건 알수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찍으려고 한 찍은 사진. 아까 그 안개 속에 있던 어떤 모델과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두 장을 비교해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좀 자기적이다. 만들어진 사진 같다. 조금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진도 앞에 있는 사진들과 비교하면 조금 약하다. 그죠? 그래서 사진을 붙여놓고 떼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무게가 안쪽으로 좀 실렸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모자란다. 2%가 모자라는 거죠. 2%를 드러낸 게 아니고, 제가 어제 강의에는 2%를 드러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2%가 어젠가 그젠가 강의했을 거예요. 7-8이나 7-7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2%가 모자라는 거죠. 그럼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에이, 뭐 사진 그거 좀, 뭐 그렇고 그렇네 이렇게 된 거죠. 2%를 드러내놓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안 빠른 거예요. 나도 찍을 것 같은 10년이 지나도 그걸 못 찍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진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좀 모자란다, 이 사진은. 아까 내가 드러낸 사진들을 좀 모자라는 사진 같고,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본 사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수작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스스로 드러내는 작업. 드러내어야 사진이 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